태수야. 오랜만입니다. 최숙한 교수님. 1년 만인가? 병원 식구들이 자네를 많이 찾았는데 찾질 못했어. 연락이라도 줬으면 좋았을걸.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. 조용히. 그래, 이해해. 오늘은 어떤 일로 온 거야, 연락도 없이? 라이브 시술을 받습니다. 오늘 라이브 시술 때문에 날 찾아온 것 같진 않고. 왜 왔지? 다이색 응급 환자를 받았습니다. 59세 남. CT에서 헤드베스트까지 침범한. 아, 자네가 받았어. 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받질 못했어, 시술 때문에. 그래, 수술은 잘했고. 오는 도중 구급차에서 사망했습니다. 교수님이 받아주셨으면 살 수도 있는 환자였습니다. 살 수도 있었다. 날 탓하고 싶은 건가? 조금은요. 수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 자네도 잘 알지 않나? 수술 가능한 병원 찾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환자들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이젠 응급 안 받으시는 겁니까? 그래, 이제 안 받으려고. 내가 5년 동안 응급 받고 나서 얻은 게 뭔지 알아? 아무것도. 그런데 윤수연 선생을 살리기로 하니까 조금씩 변하더군. 남들이 보기엔 아직도 보잘것없겠지만 오늘 시술까지 성공했으니 아마 좀 더 변하겠지. 그래서 어디까지 변하시려고? 변해보면 알겠지. 어디까지 변하는지. 제가 받겠습니다, 그 응급. 태산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. 태산으로? 예. 응급 받으려고.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. 태산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받아주십시오, 교수님. 태산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. 받아주십시오, 교수님.